우리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좀 됐긴 했는데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3월 24일에 독일 비행기인데요. 그 German Wings라는 그러한 비행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떠가지고 독일 뒤셀도르프로 이제 내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츠라고 하는 이 부기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 겪다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여튼 기장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조종실 칵핏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종관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급강하해서 알프스에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비행기 탄. 끔찍한 사건이죠. 그 아마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이제 녹음된 그 레코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기장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제발. 그러니까 문만 열면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조종관을 잡을 텐데 친구가 이제 문을 꽉 잠가 버렸으니까 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제 그렇게 막 쾅쾅쾅쾅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떨어져 다 죽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근데 딱 그 한 사람, 마음을 잘못 먹은 그 한 사람이 조종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비행기가 방향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죽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비극적이고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치 그런 칵핏, 조종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 말, 또 이제 그게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마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듯이 그런 이 방향을 결정짓는 그러한 게 어디냐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치 그런 조종실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마치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귀를 막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부기장처럼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갇혀있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어쩌면 이게요 인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제발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도 불렀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죠. 그 찬송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이슬을 맞으시면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각도에서 그걸 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뭐 좋든 싫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요. 때때로 이렇게 딱 닫아 잠근 이런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가 못 반응하는가, 자 이게 뭘 좌우합니까? 생사를 좌우합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좀 심각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요나서는 굉장히 좋은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요나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와 지금 그 이름도 나오지 않는 배에 탄 여러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대조로 보여줍니다. 아이러니라 그러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도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 마음의 문제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이미 앞부분을 봐서 알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정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명령을 거스리고 정반대, 다시스, 스페인 남단의 제일 끝이라고 했죠. 세상 끝입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자, 거기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아마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웬걸 하나님이 큰 폭풍을 바다에 보내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죽을 환경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기도하는데 딱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도 우리가 딱 대조죠. 예,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기도 안 하는 딱 한 사람, 요나였습니다. 결국에는 선장이 가서 꾸짖었는데 뭐 그래도 그거 뭐 듣지 않은 것 같아요. 듣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극박해지니까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누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오나 하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결국에는 또 요나에게 그 제비가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요나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자, 근데 히브리 사람인데 어때요? 여기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더 벌벌벌벌 떠는 거죠. 뭐라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신을 네가 섬긴다고? 근데 뭐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 이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바로 다음인데도, 사실 오늘 보면은 어떻게든지 이방인들은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봅시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바람이 좀씩 가라앉거나 뭐 잔잔해지지 않고 더 흉흉해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에게. 자, 요나가 이미 신앙 고백을 했죠. 뭐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 옛날에 신들은 영역이 다 나눠져 있다 그랬죠. 바다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들의 신이 있고, 뭐 하늘의 신이 있고, 이게 다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 당시 고대인들의 신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섬기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그 모두를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사람과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 그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요나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무 아이러니죠. 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 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나에게 답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가 한 말 중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도 너무 잘했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고백 잘하잖아요. 이 바로 예배 시간 앞에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쭉 줄줄이 우리, 뭐 거의 외우죠, 우리가 다. 예. 자,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하고, 또 여러분이 성경도 잘 아시잖아요. 예. 요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말은 너무 청산유수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저부터. 예. 말은 너무 잘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나 때문에 그렇다. 아니, 폭풍이 온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뒷스토리를 잘 아시지만 맞아요, 틀려요?
뭐 거의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잔잔해졌어요. 아니 근데 요나가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죠 지금?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역할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죠.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긴 해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 있는 말처럼 좀 들리잖아요. 그죠? 내 책임이니까 나를 집어 던져라. 그럼 너희들은 안전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약간 자기를 희생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 이때부터 이제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를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서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180도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풀면 회, 뉘우칠 회, 고칠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냥 마음에 조금 찔림이 있는 거, 아, 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건 많이 해요. 예. 뭐 잘못됐다는 소리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종종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뭐죠?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해요. 요나는 지금 어디를, 물론 뭐 배니까 요나가 뭐 어디로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없긴 하지만, 자, 요나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역했습니다. 제가 반역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만 골탕을 먹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 자,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요나가 나 때문에가 날 던지라라는 건 어떻게 들립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잘못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뭐 모면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했으면 그래 나 잘못했어, 뭐 어떡할 거야, 죽여라 나를, 뭐 이런 거죠. 이게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스타일 같아요, 요나는.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왕 지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거스리기로 갔기 때문에 아이 그래 뭐. 그러니까 뭐냐면 더 완악해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돌이키지 않는다. 정말 회개한 사람 같으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 여러분 자녀도 한번 잘못해서 때리는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냥 매를 맞고 그냥 때릴 테면 때려라,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뭐 이런 거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네? 자, 이 요나의 강팍함, 때로 우리 성경에 바로 왕이라고 나오죠. 애굽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고 종살이 시키고 했던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 정말 이 강팍한 마음의 대명사죠, 항상. 근데 바로 마음이 얼마나 굳었으면 우리 출애굽기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주실까요? 예, 최소한 10번입니다. 최소한. 예. 플러스 알파가 좀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처음 반응이 뭐죠? 바로가 참 기가 차네, 내가. 아니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뭐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예요. 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내리신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에 대한 재앙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하나하나 신이에요. 나일강의 신, 뭐 개구리의 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거기 나오는 다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사실은 또 좋은 의미에서 말하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바로가 보낼까 말까 나중에는 거의 이제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또 보낼까 하다가 마음이 싹 변하고 걷어가면, 자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 나가. 그래서 밤에 쫓아내듯이 내보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갑자기 또 마음이 확 변해서 어떻게 됐죠?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보냈지? 이 노예들을. 그래서 또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 바로 같은 홍해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자 이게 그 강팍함의 그 끝까지 죽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마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 강팍한 마음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돌이킬 수 없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이 나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금강석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도 강도가 있는 거 아시죠? 가장 강한 돌이 금강석입니다. 다이아몬드 아시죠? 예. 그런 마음이라고.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이건 뭐 웬만한 망치로 깨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마음, 바로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난 절대 안 해, 죽으면 죽었지, 날 집어던져, 내가 가나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강팍한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참 의아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나. 근데요 이게 좋은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자 이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듯이 자 우리가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죽은 거예요. 성경에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반응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신앙을 고백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때때로 마음이 굳어질 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따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자, 거기 대조적으로 이방인들 여기 배 탄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심각한 폭풍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신들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요나의 이 고백을 다 듣습니다.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 때문이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었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자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세가 좋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요 남 상황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상황이 급하면 남 생각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더라. 누구 살리려고요? 요나 살리려고. 물론 뭐 자기들도 살려고 했겠지만 중요한 건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에 던지지 않고 살려보려고 노력합니다. 힘써서 노를 젓고 그랬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도저히 불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자, 전에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 우상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요, 주석가들이 이때도 의견이 좀 갈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기도일까? 아니면 그냥 어려움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척 하는 걸까? 라고, 뭐 글쎄요, 결론을 뭐 내기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유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을 이제는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떤 때는 더 열심히, 더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뭐 산신령님께 빌고 뭐 다른 신들께 빌고, 그 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한테 빌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몰라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이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네요. 금세 요나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뭐요? 자신들의 그 잡신들, 우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뭐 살려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이때 아마 이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더 두렵죠. 과연 사실이구나. 요나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와, 그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요나가 던져지니까 정말로 잔잔해지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 맞구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게 가짜라면요, 여러분, 보통은 신앙이 가짜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쉬울 때 어떡하죠? 아쉬울 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제 인생에 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원래 뭐예요? 문제 해결되기 전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서원을 했습니까? 해결되고 나서 했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문제 해결되기 전에 열심히 서원해놓고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마음 변을,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죠? 근데 그 거짓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해결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서운을 한다는 건 사실 뭐예요? 그럼 그 진짜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안전하게 이제 배가 잔잔하게 되었는데도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죠?
요나가 하여튼 선지자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자기가 모범적으로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정반대로 나가서 오히려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여러분하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Heart of the matter is the matter of heart. 뭐냐면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결국 인생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생명길이 되기도 하고 사망길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정말 민감하고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러한 민감함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가 역사를 하시든가 나는 뭐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라고 딱 걸어 잠근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열쇠 채워놓은 자 그러한 종류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역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뭐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새겨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나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정반대로 나가고 섬기는 척만 하고 실제로 섬기지는 않았거든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핵심을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같은 데도 보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원인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17장 9절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자 뭘 해라라고 하나님이 차라리 뭐 몇 번 제사를 드려라 뭘 가져와라 그런 명령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배 나와라 하면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의 절망적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각오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이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살고 있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여기 손들어 보세요. 네? 인생 살면서 나 잘 살아보겠다 이제는 실패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 안 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요. 다 노력하셨잖아요. 다 결단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아, 이 노릇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절망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포로 잡혀갑니다. 아주 처량하게. 자, 그 포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마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껍데기로 그냥 대충 겉에만 해결하고 속은 해결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게 정말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요. 너희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부패한 마음, 썩은 마음,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종교들은 마음을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그래요. 도 닦아라. 뭐 산으로 올라가든 어디로 가든 가서 열심히 도 닦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삶을 살아봐라.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인간은. 마음 자체가 부패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돌을 닦다가 내려와도 그러면 좀 없어졌나 싶은데 뭐예요? 금세 내가 어디 뭐 깍꿍하고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게 인간의 절망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자, 이걸 새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자, 여기 굳은 마음, heart of stone 이렇게 돼 있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 돌을 한번 여러분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차갑고 반응할 수 없죠. 근데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heart of flesh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살, 여러분. 여러분 살, 부드러운 살하고 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져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고 아무 반응할 수 없는 그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온도도 알 수 있고 모양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살은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봤자 결국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 못 받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새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요나는 또 왜 이렇게 됐나요? 저 여러분들은 또 왜 그렇게 강팍해지죠?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어떤 때는. 그래서 바쁘고 피곤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래요, 괜히. 그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그렇다니까요. 굳어지면 이게 딱 문 걸어 잠근 것처럼 이렇게 돼서 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강팍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요나처럼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생명을 받아야 되고요, 중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뭐 지키고 뭐고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뭐 그게 없으면 뭐 지킬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그 생명의 새로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이, 내가 뭐 하나님 믿었는데, 신앙 고백했는데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사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크게 사고치는 거예요, 꼭. 그래서 욕먹는 거라고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맞다니까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요. 욕먹는 일을 하고 남 다 죽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오늘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굳어진다는 얘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요나다 이렇게 굳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